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럭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유무선공유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IP타임 유무선공유기입니다. 저렴이 유무선공유로 일반 가정용으로 좋으며 디자인 깔끔합니다. 송수신 범위 제한적입니다. 4위는 에이수스 게이밍 공유기입니다. 가성비 우수한 공유기, 가격 대비 속도 매우 높고 게이밍용으로 쓰기 좋습니다. 해외 직구로 AS 어렵습니다. 3위는 네티스 듀얼밴드 공유기입니다. 30평 정도 가정용으로 좋은 제품으로 안테나 5개로 사각지대 적고 디자인 심플하며 AS 잘 되어 있습니다. 2위는 TP-Link 기가 유무선 공유기입니다. 게이밍용 유무선 공유기로 안테나 8개로 신호강도 높고 속도 매우 빠르며 설치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1위는 TP-Link 무선 공유기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유무선 공유기, 일반 가정용으로 좋으며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고 간단하게 연결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